자,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주님들, APR의 주가 앞으로 움직임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APR 이번에도 반등이 나와 좋습니다. 아주 정석적으로 지지와 그리고 저항 라인에서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주주님들에게 23만 3천 원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익 보신 주주님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5일선 자리를 사수해줬고, 중요한 거는 21선에 살짝 이탈하는 자리로 걸쳤었는데 이번에 또 상승 돌파를 해줬다. 흐름이 굉장히 좋다. 자세히 보면 이 추세 자체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시면 매수세가 정말 싹그리 들어왔습니다. 외인과 그리고 기관에 매수세가 아주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였나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도 이 라인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를 해주면서 선방해줬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가를 올려주겠다고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타점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진짜로 중요한 내용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시작 전에 이 APR 상승 원하시는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 개인 채널에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꾸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에스바이오메딕스 등등등 많은 종목들 상승 알려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다음 설명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PR 관련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5일선 추세 돌파가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월 29일이 또 다가와질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파동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자, 1개월치 락업 물량. 락업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죠. 락업 물량이 3월 27일에 풀렸었고, 그리고 이 2개월치 물량이 4월 27일 날 풀립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3개월치가 아니라 6개월.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락업 물량이 풀렸을 때 주가를 들어 올리기에는 그 다음 락업 물량이 한 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3월 달에 락업 물량이 풀린 직후에 많이 들어 올리기는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2개월치 물량이 풀릴 때는, 자, 4월 27일 그리고 다음 물량 풀리는 게 8월입니다. 굉장히 텀이 길다고 볼 수 있어요. 4개월의 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고 나면 8월 달에 풀린다. 텀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텀 기간 동안에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락업 물량 풀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는 매집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 상승 제대로 보여준다면 굉장히 큰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APR 주가 상승합니다.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상승 진짜 제대로 주주님들이 매수를 타이밍 제대로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매수를 하시길 바래요. 이번에도 제가 빠르게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APR 상승 타이밍 전부 다 맞춰드리고 수익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HLB나 시장에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이 HLB나 아니면 신성, 신성델타테크 같은 비슷한 상태인 주식들에서도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영상 바로 하나 보고 가실게요. 500만 주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 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HLB가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이 나왔었고 자 그리고 다음 영상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신성델타테크라는 주식도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날짜까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대로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또 감사 인사 남겨주셨는데 그 이후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주식 3월 4일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무려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왔죠.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제대로 회피하시고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이 신성델타테크나 HLB가 아니라 바로 이 APR의 변동성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PR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관련 테마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거라서 이번에도 제가 곧 매수랑 매도 타이밍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꼭 제 개인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수랑 그리고 매도 시점 동영상으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래요. 제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 자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제 개인 채널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시길 바래요. 자 일단 이 APR의 신용매매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엄청나게 신용매매 잔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인기를 굉장히 잘 끌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꽤 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주주분들 단순히 생각하시기에는 이 빚으로 투자를 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의 이 거래 현황을 좀 봐도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증가를 해주고 있다. 신용잔고의 증가와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외국인들이 자신이 있어서 레버리지까지 사용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APR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저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할 거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APR 굉장히 기업 가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호재도 꾸준히 있고 전망이나 비전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현재 이 APR 해외에서도 팝업스토어 제대로 성공을 좀 했죠. 일평균 수천 명의 방문과 함께 매출 10억을 또 돌파를 해주면서 엄청난 성과가 나왔는데 심지어 이번 팝업스토어는 또 홍콩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리인 이 모코몰에서 열렸고요. 모코몰은 또 세계적인 브랜드가 다수 입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관계자는 모코몰 내 팝업스토어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인파가 몰린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고 말했고 국내 다른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성과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APR도 이 관계자는 홍콩에서 또 좋은 선례를 이번에 남긴 만큼 향후 이 관련 시장에 공략 더욱더 박차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자사몰 가입자 수가 또 620만 명을 돌파했죠. 관련 산업군에서도 이 정도의 성과를 굉장히 단기간에 보여주는 일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APR의 성장세가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APR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호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당장 1억 이상 매수 체결에도 상위를 꾸준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시선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어 있고 상승의 힘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란 건 정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채널을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들어오셔서 꼭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이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바이오,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있고요. 다른 히든 주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주, 히든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